자, 삼천수가 졸업한다. 고경아, 가가 뭐 주지? 그렇지. 또. F1은요. 또. 그 다음에 1이 아닌 상수. 뭔 소리지? 1이 왜 아니라지 모르겠다. 아, 지금 일단 1이 아닌 상수에 대해서 부모에다 1을 넣었더니 0이야. 그럼 뭘 주고 있지? F 얼마 얼마다? 이가 0이다. 자, 응꼴이 됐잖아? 미분하세요. 자, 미분하면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 앞에 거 그대로 적고 한 번 더 미분하고 맞지? 원래 한 번은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차피 얘기야. 로피탈을 미분한 다음에 이 집어넣는 거잖아. 이 뒤에가 뭔지 얘가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얘 덕이 이 집어넣으면 다 0 되는 건 알잖아. 맞지? 그다음 위에 거 미분하면 F'X야. 그럼 이제 극한 우리가 항상 미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는 거잖아. 2 집어넣으면 F'의 2분 F'의 2가 된단 말이야. 뭘로 수렴해야 돼? 원래는 1로 수렴해야 되는 거잖아.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1이 아니래. 그래서 1이 아니라고 준 거야. 그럼 얘가 1이 아니라는 얘기는 얘가 3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무슨 꼴이라는 얘기야? 한 번 더 응 꼴이 됐다는 얘기지. 얘에 대해 무슨 말인지. 그럼 또 뭐 주는 거라고? F'이 이거 얼마다? 0이다. 여기까지 얘 돼요. 끝났잖아. 3 참수인데 뭐라고 했는데 또 2랑 2에서 0이 된단다. FX는 어떻게 챙겨먹었다? 뭐? X-2의 완전제곱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모르니까 AX 플러스 B 할 거라고요. 이거 미지수가 두 개밖에 안 되잖아. 이해되 무슨 말인지. 자,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합시다. 얘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 그래서 응? 앞에 프라임의 1, 3 아니에요? 어, 땡큐. 어. 자, 얘는 맞잖아. 맞지?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적고 앞에 거 그대로 적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될 건데 난 F 프라임의 얼마? 1을 쓸 거야. F 프라임의 1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에 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이게 얼마다? 3이다. 즉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3이다.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F의 1이 0이 됐으니까 F의 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되면서 A 플러스 B 제 그게 얼마래? 0이래. 두 개 연립하면 AB가 나와버리죠. 그럼 FX 다 찾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랑 얘가 전체적으로 약분이 되고 그래서 그냥 풀면 수렴하는 것이 나오겠지. 알파 찾았고 FX 다 찾았으니까 집어넣기로 합시다. 같이 찍어줘. 왜 정말 끝나? 수직 어디 오는 수직 표시 뭐야 이게요? 지름 네 수지 네 이거는 얘가 얼마였는데? T? 네 얘는? 얘가 이 얘는? 얘가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그러면 네? 뭐 하는 건데? AQ AQ 아 얘 자꾸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비아의 자표가 뭐야? 이거 또 소공식 쓸 거잖아. 네, 썼어요. 이거 나오지? 네. 얘 자표 나오지? 네. 그럼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 얘가 0,1이면 얘 자표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지. 거기서 오른쪽으로 1 가면 자표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지. 그럼 전부 점사가 얘 공식 쓰면 되잖아. 그래, 어? 자, 그 다음. 예, 65쪽 1번 이거. 자, 다음 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5의 값을 구하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j를 만족시키나다. 자, fx가 몇 차면 되노? fx가 만약에 1차면 얘는 상수항이잖아. 맞지? 얘가 상수항이고 그럼 상수항에다가 얘 1차잖아요. 곱하니까 몇 차야? 1차지. 얘 1차지. 가능하지? 그 다음에 얘가 만약 fx가 몇 차라면? 2차라면 얘는 2차고 얘 미분하면 몇 차야? 1차잖아. 오, 가능하네. 일단 잘 모르겠다. 그래서 fx를 일단 시작을 k의 x의 n승 이렇게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얘는 미분하면 f'x는 얼마야?
nk의 x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나는 a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여기다 곱하는 거니까 nk의 x의 n-1승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k의 x의 n승. 뒤에는 모르겠어. 시작만 한 거야. 시작만. 최고차만 보자고요. 그럼 최고차는 얘랑 얘를 곱한 게 최고차잖아. 맞지? 계수가 어떻게 돼? a 플러스 1 곱하기 nk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럼 x의 몇 승? 얘랑 얘를 더해서 n승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최고차가 아니니까 보지도 맙시다. 그 다음 얘는 k의 x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잖아. 또 결국 개수를 비교하겠다는 얘기거든. 얘랑 얘가 어때?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k는 처음부터 최고차이겠으니까 0은 아니겠지. 이해돼? 그럼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a 플러스 1의 n 이게 얼마야 돼? 얼마? 1. 맞지? 근데 어차피 n은 뭐야? 몇 차였어? 자연수죠? a도 뭐라고 했는데? 정수란다. 맞지? 그럼 될 수 있는데 뭐밖에 없을까? 곱해서 1인데 n은 자연수여야 돼, 반드시. 근데 a는 정수래. 될 수 있는데 a는 0. n은 1밖에 없나? 없단 말이야. 얘가 2가 되면 얘가 분수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아, 그래서 a가 0이고 n이 1이구나. 1차인데 얘가 a가 0이 됐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 집어넣어보자. 0 집어넣으면 x. 아까 f 프라임 n이 얼마였지? 1이었어. 그럼 fx가 k를 아직 못 찾았어. k의 x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상수항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b예요 하고 시작을 합시다. 그럼 f 프라임 x가 얼마야? k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 n이 이미 0이니까 얘 다 계산해서 뭐만 된 거야? x만 남은 거거든. 얘랑 쟤를 곱한다. kx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kx 플러스 b였던 거잖아. 그럼 b가 얼마다? 그럼 fx가 결국 얼마다? 그냥 kx. 근데 f의 1이 2란다. k는 얼마다? 2다. fx는 뭐다? 2x다. f의 5는 10이다. 시우나 같이 찍어줘. 자, 그림도 나왔다. 자, 3차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단다. 자,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뭐부터 시작? 또 연속. 맞지? 그럼 뭐 F의 2가 얼마야 되는 거지? 2랑 2에서 달라붙어야 되니까 2.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달라붙어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의 미분 계수, 오른쪽에서 미분 계수 합해야 되잖아. 이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의 미분 계수 얼마지, 구경아? 어? 맞아. 미분하면 0이잖아. 그럼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 이 식에서 마이너스 1 미분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된다고? 0. 2에서의 미분 계수 얼마지? 2의 오른쪽에서 미분 계수 얼마? 0이잖아. 맞지? 그럼 얘도 f 프라임이 이거 얼마다? 0이다. 끝났는데. fx는 미지수가 몇 개야? a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t. 모르는 게 4개니까 당연히 풀리겠지. 근데 일단 시작을 뭐부터 할까? 야, 내려가면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fx가 내려가면 이렇게 하겠다. 얘가 0,0인 걸 알잖아. 3차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함수인데? 2차함수인데 그 도함수가 f'x부터 구하겠다. 얘가 결국 얘랑 얘를 실근으로 가지는 거잖아. 그럼 최고 차의 개수는 모르겠고요. a하고 시작을 할게요. 1이나 이런 말 없으니까. 얘가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는 거 알까? 맞지? 그럼 얘는 ax,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럼 f 프라임 x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얘인 거지. 우리 이미 적분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fx를 적분하겠다. 3분의 a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ax의 제곱 마이너스 어? 뭐라고? 뭔데 풀어봐. 조심 말고. x에 뭐? 예, x. 그 다음 끝이가? 플러스 c. 모르는 거 몇 개야? 두 개잖아. 얘 a다 a. 그래서 얘랑 얘 쓰면 a랑 c 나오겠다. 나오겠지. 이게 쉽다는 얘기야. 다
푸는 거보다. 그렇지. 처음부터 ax의 3승 플러스 bx의 플러스 x 플러스 d하고 시작하고 f 프라임 x가 3a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걸 아니까 얘를 3a의 x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 해버리는 거지. 그럼 얘를 정리해서 적분한 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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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이렇게 하면 또 뭔가 나올 거야. 어,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나. 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 12번. 어,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자, 일단 곡선 y는 2분의 x제곱 위의 점 p라는 점에 좌표를 줬어. 이 p의 좌표가 a, 2분의 a제곱이란다. 여기에서 접하는 직선이 l인데 개랑 수직인 직선 중에 접하는 놈을 m이라고 하고 그 접점을 q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y절표는 뭐란 얘기거든. 그럼 결국 P의 좌표랑 Q의 좌표를 찾아서 뭐 A로 표현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서 걔 Y좌표를 다시 찾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점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랑 수직이라서 이 점을 또 찾는 거니까 얘의 기울기만 찾아봅시다. 얘의 기울기는 F'이 얼마야? 얘를 FX라고 부를게요. F'이 얼마다? A자 이렇게 되는 거죠. F'X가 뭐지?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F'A는 얼마지? A야. 줄기 얼마란 얘기야? A란 얘기야. 그럼 이 아이의 줄기는 마이너스 A분의 1이겠지? 이게 여기까지. 어. 자, 그 다음 뭐 할 거야? 이 점의 좌표를 또 뭐라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그럼 너희는 어차피 지금 이 아이 중에서 얘의 접선 중에서 줄기가 얘의 배를 찾는 게 목표잖아. 맞죠? 그럼 이놈의 좌표를 모르니까 또 t라고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f'의 t가 얼마가 되는 애? 마이너스 1분의 1을 되는 애를 찾는 거야. 여기까지 얘네. 그럼 f'의 t는 제일 윗분에서 t 집어넣는 거니까 얼마야? t가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좌표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분의 1이라고. 여기까지 돼? 그럼 얘 y 좌표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2분의 a 제곱분의 1이 돼서 이 a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얘가 이 a 제곱분의 1이 된다고요. 끝났어. 두 점 p가 a 콤마 2분의 a 제곱이고요. q가 마이너스 a 분의 1 콤마 2 a 제곱분의 1이야. 얘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작성을 합시다. 자, 기울기는 얘 빼기에 a 플러스 a 분의 1 분의 얘 빼기에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 a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에 a로 통분하면 a 분의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2 a 제곱으로 통분하면요 a의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a 제곱 플러스 1에 a 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남습니다. 얘랑 얘랑 합분해도 이렇게 이렇게 합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결국 얼마야? 2a분의 a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기울기가 얘면서 얘를 지나거나 얘를 지나는 거 하면 되는데 얘가 더 간단하니까 결국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a의 a제곱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a제곱이 된 거야. 이까지 얘네. 그 y절편 구합시다. y절편을 구하래. y절편 x에다 0을 넣는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얘랑 얘가 약분되면서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얘가 뒤에 플러스 2분의 a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 얼마? 2분의 1. 그렇죠. 채점했어. 어, 이거 필요한 건데. 하셨더라고요.